안녕하세요, 진우입니다. 오늘은 잠실 토박이들은 다 알지만 조금 숨어있는 현지인 맛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장미아파트 상가 앞이고요. 주로 동네 사람들이 많이 가는 숨은 맛집입니다. 한자리에서 30년이 넘어가니까 은근히 소문이 나면서 요즘엔 멀리서도 찾는 사람이 조금씩 늘고 있는데요. 여기 가게들이 10년, 20년 이상 오래된 집들이라 대부분 가성비 있고 맛도 좋습니다. 다 왔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옛스러운 게 30년은 넘게 장사한 포스가 여기는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왕쫄라 시키시면 됩니다. 매운 거 좋아한다 싶으시면 매운 왕쫄라 추천하고요. 한가할 때라 잠시 구경했습니다. 여기서 쫄라 끓이면 쫄라가 됩니다. 완전 꾸덕꾸덕 느낌 딱 오죠? 어묵, 떡, 쫄라가 조화롭고요. 면발이 탱글탱글. 때깔이 먹음직스럽네요. 쫄라지만 인심 좋은 사장님이 떡도 몇 개 넣어주고요. 이 집은 밀떡을 쓰는데 양념도 참 잘 뱉고요. 아주 쫄깃합니다. 즉떡처럼 바로 졸여서 내주는 게 이 집만의 특별함 같고요. 원래 떡볶이 국물에 계란 풀어먹는 게 국룰인데 여기는 제외입니다. 꾸덕한 양념에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어묵은 또 얼마나 맛있게요? 강한 불에 팍 졸여내서 불지 않고 찰진 맛이 예술입니다. 거의 볶음 요리지만 텁텁함은 느껴지지 않고요. 양념의 점도가 깊은 30년 묵은 상당한 내공의 맛입니다. 더 말 안 해도 무슨 맛일지 느낌 오시죠? 안두에 당면도 실하고요. 이 집 야끼는 바삭보단 눅진한 맛이 일품입니다. 그리고 쫄라를 주문하면 기본적으로 야끼만두가 나오는데 쫄라에 가장 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여기 쫄라의 가장 큰 매력은 독보적인 맛인데요. 이런 거 파는 데도 잘 없고 이 비슷한 맛을 내는 집이 없더라고요. 서울에 또 이런 쫄라집 있으면 댓글에 꼭 알려주세요. 한 번에 쫙 솟는 매운맛이 아니라 은은하게 매콤한 맛입니다. 중독성이 아주 강한 맛이라서 먹고 나면 2-3일 뒤에 또 생각나는 그런 맛이고요. 단맛은 살짝 있는데 깊은 단맛입니다. 4,000원에 이 정도면 인심 좋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누구나 좋아할 만한 감칠맛 나는 쫄라고요. 여기는 올 때마다 국물 싹싹입니다. 총평을 하자면 노포식당의 소담한 분위기와 은둔고수 사장님의 스페셜한 쫄라 맛에 착한 가격까지 더할 나위 없었고요. 오랜만에 추억의 맛 제대로 느끼고 갑니다. 감사합니다.